자, 싱가포르까지는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럼 싱가포르 안에서 어디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세 곳 정도가 유력한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부 이태영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죠.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어떤 곳들입니까? 네, 그 싱가포르 언론에서는 지금 샹그릴라 호텔을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고 예. 있습니다. 그 시 번화가에서는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매년 열리는 곳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중국과 대만 첫 양안 정상회담이 66년 만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장소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 의전과 보안 경험이 풍부한 점 등이 강점입니다. 예, 뭐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단점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은 홍콩에 본사를 둔 호텔 체인입니다. 창립자는 세계적인 부호인 로버트 쿠옥, 중국 이름으로 거헌엔이라는 말레이시아 화교입니다. 중국의 도청과 해킹에 민감한 미국 측이 선뜻 수용할지가 관심입니다. 아, 도청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군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10년 한국 쌍용 건설이 준공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거대한 배 모양이 얹어져 있는 독특한 외형에 객실 수만 2,500개에 달하는 초대형 호텔입니다. 모 회사인 샌즈 그룹의 셸던 에덜스 회장이 트럼프의 핵심 후원자여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호텔 위치가 시 중심인데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사자머리 머라이언상 등 관광지가 몰려 있어 보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보안 문제 때문에 휴양지인 센토사 섬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센토사 섬은 공항에서 20분 거리로 싱가포르 본토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북중 회담이 열린 중국 다렌의 방추이다오처럼 본섬과 외길로 연결돼 있어 보안과 경호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행사를 수용하기에 호텔 규모가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예, 뭐 다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은 예상하기 쉽지가 않겠군요. 이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